이게 뭐예요? 아이고 이게 강아지야? 내가 너무 외로워서 한 마리 샀는데 얘가 성대모사 귀여워 여러 그러니까. 소리를 했나 요란하는 게 아 근데 걔는 지금 있잖아 저기 황구백구 아이고 저렇게 큰 놈들 말고 그 저 얼마 전에 저 요 옆에서 키우던 그 80kg짜리 그 저 그 흉악한 놈 응? 사자견이요? 그래 사자견 그 야 걔가 저 우리 뚫고 나와가지고 저 지나가는 행인들 물고 야 얼마나 난리였냐 아이고 야 나 그때 아주 진짜 시겁했잖아 그러게 그때 지나가는 애네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대요 키우려면 잘 키워야지 어? 주인의 책임이야 그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냐 그렇지 그렇지 나도 그때 너무 놀랬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작고 이쁜 놈만 키운 거야 그것도 내 방에서 이쁘지 응? 아이고 그래봤자 걔예요 걔 아니야 녀석아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이름을 보미로 해야 되겠다 보미 보마 지금 겨울이 시간 초겨울이야 신경이야 얘가 못 알아들어 너무 웃기면 보마 이리와 보마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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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우리 보미 아이고 언제부터 사람이 개를 낳는 세상이 됐어 시끄리 말만 많으면 이게 그냥 그만큼 내가 얘를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 이거지 녀석아 반려동물도 몰라 반려동물 아이 알았어요 개를 자식처럼 잘 키워봐요 응? 똥을 좀 다 가리고 좀 개 입에서 엄마 소리 나오기까지 이렇게 그냥 모든 걸 이렇게 그냥 뽀뽀해지게 봐 왜? 슬퍼하냐? 내가 너보다 얘를 더 좋아해서? 아니겠어요 나는 좀 이래라 한번 가봐야 돼 하긴 어디가 이 녀석아 얘 저 뜨심을 받아가지고 목욕시키고 하얀 쌀밥에다가 저 고기 좀 계속 삶아가지고 애들아들하게 꺾고 이렇게 좀 찢어서 주었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얘 그냥 나무 밥이나 먹고 뒷동이나 얘가는 병년이고 이 녀석아 어쩌고 얘를 갖다 거기다 비교를 해 얘는 족보 있는 비싼 개야 이 녀석아 걔가 족보 있어요?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은 양반 개지 양반 개